7,643만 원. 나눔의 집에서는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쉬쉬해왔다라는 지적도 오늘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겠다는 양대 단체가 어쩜 이렇게 닮은 꼴의 문제 제기가 그것도 내부로부터 터져 나왔는지. 자, 나눔의 집 7,643만 원. 위안부 역사관 작년 수익이 7,643만 원이다. 전체 세입금의 40.7%인데 보고조차 안 했다. 쉬쉬했다라는 거죠. 나눔의 집 후원금 모집 계좌 19개 중 6개가 개인 계좌로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 회계 점검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권위적 문화 때문에 직원들이 1, 2년 주기로 바뀐다. 소극적인 태도도 정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직원 고발에 지자체가 외면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특히나 나눔의 집 비리를 여가부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나눔의 집의 관계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 박사님, 네. 이 보도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은 아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나눔의 집의 의혹과 윤 당선인의 의혹 상당 부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면 저는 성역이란 단어를 조금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정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그럼 많은 보조금들을 주고 이를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일어났던 그 수천만 원 돈의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는 것이고 네.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수익사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던 상황들이 나타났고 개인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번 이 문제를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결국은 나아진 것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굉장히 상징성 높은 단체였고 특히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 저명인사들이 앞다퉈서 기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사람이 이상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제기된 이 의혹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가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머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제기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운동을 했는지 이 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보다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그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다른 이유 제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소명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깔끔하게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일 그 사과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을 좀 잘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